이마가 넓은 사악이 많아서 체인감이 강하고 사회성이 좋은 이마이고 이마의 표면이 굴곡이 없고 반들반들하고 가로 길이가 적당하고 높이는 살짝 높아서 쳐보기 좋고 자식 보기 좋은 이마입니다. 단, 전체적인 관상이 이서운이 너무나 강하여 아주 늦게 결혼을 해야 합니다. 대충 30살 중후반 이후로 결혼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상입니다. 단, 예민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 다툼은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 보기 좋으나 무자식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부부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운명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식 보기 없는 사람이 친자가 없다고 하여 입양을 하여 자식을 키우면 그 입양한 자식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자식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자식 보기 없는 사람은 입양을 해도 자식 보기 없고 반대로 자식 보기 좋은 사람은 친자가 없어서 입양을 하면 그 입양한 자식이 효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친자가 없는 사람은 입양을 하기 전에 사주 상담을 하여 자식 보기 좋은지 나쁜지 본인의 운명과 자식 복을 확인하고 입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는 만약 친자가 없으면 입양을 해도 좋습니다. 자식 복이 좋은 관상이므로 입양한 자식이 효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못 낳는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을 대비한 말을 한 것입니다. 비의 미간은 적당하고 윤택하여 좋은 미간입니다. 미간이 좋으면 배우자 복이 좋습니다. 눈썹은 길고 진하여 인복이 좋은 눈썹이고 차분하고 다정다감한 눈썹입니다. 눈썹으로도 사람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썹털이 가지런하고 얇으면 성격이 차분하고 온화하고 눈썹털이 거칠고 듬성듬성하면 성격이 거칠고 호전적이고 투박합니다. 비는 가지런한 눈썹이라서 좋은 성격의 눈썹입니다. 눈은 좌우로 길어서 길상입니다. 눈이 다부지고 인내심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고 유머감각이 좋은 상입니다. 정적인 눈이고 차분하고 조용한 눈입니다. 인복이 좋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예술이나 예능과 지식 쌓는 것을 좋아하는 눈입니다. 여성적이면서 남성적이고 중성적인 성향이 강하여 다정다감하고 온화하고 차분하고 강하고 인간관계가 부드러운 눈입니다. 코가 길고 큰 편이고 약간 사자상에 속하는 코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의욕이 강하고 재복이 좋은 코입니다. 사자상에 속하면 사람을 지휘하는 리더십이 좋고 인복과 재복은 당연히 좋습니다. 완벽한 사자상인 사람들은 능력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비는 살짝 아기 사자상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사자상은 아닙니다. 적당한 미남양이고 혼합양입니다. 인중은 적당하고 길이도 적당합니다. 윗입술이 도톰하여 인간성이 좋고 부침성이 좋고 천성이 착합니다. 말이 무겁고 심사숙고형이고 웃을 때 치아가 많이 보일수록 성격이 시원스러운 성격입니다. 귀는 큰 귀에 속하여 인복이 좋고 지혜로운 귀이고 남의 말을 경청을 잘하는 귀입니다. 눈꼬리보다 높아서 두뇌가 좋은 상입니다. 그리고 귀가 크면 여자는 남편 보기 좋고 남자는 부인 보기 좋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 결혼을 늦게 하면 결혼운이 좋은 귀입니다. 비는 이성운이 너무 강하여 결혼을 일찍 하면 결혼운이 꼬이기 때문에 결혼을 아주 늦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혼운이 평탄해지고 무난해집니다. 비는 귀가 특이한 귀에 속합니다. 왼쪽 귀는 부처귀와 칼귀의 중간귀입니다. 저런 귀는 그냥 칼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귀는 부처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왼쪽 귀는 칼귀이고 오른쪽 귀는 부처귀입니다. 양쪽 귀의 형태가 다르면 60살 이후로 노년에 큰 사건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는 60살부터 노년에는 인간조심, 차조심, 비행기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웃을 때 법령이 좋군요. 젊은 사람은 법령이 있으면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직 피부가 탱글탱글하여 법령은 없지만 40살 이후로는 좋은 법령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40살 이후로 말년운과 살성과 인복이 더욱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턱은 강하면서 부드러워 직업운과 재복이 좋은 상이고 볼과 광대는 복스러운 상이고 냉철한 상이고 분석력이 좋은 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크고 길쭉길쭉하여 살성과 인복이 좋은 상이고 사람들을 흡입하는 흡입력이 좋은 상입니다. 여성적이면서 남성미가 강하여 부드럽고 강한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이 꽃미남이라 여자가 엄청 붙는 상입니다. 항상 여자를 절제해야 운명이 순탄해집니다. 목이 길어서 왕자병도 약간 있고 굵어서 성실한 상입니다.
남자는 목이 굵어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복이 넘쳐나는 상이고 직업운이 좋은 상입니다. 60살 이후로는 항상 재물 조심을 해야 합니다.